시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오늘은 한국 전통 타악기와 철현금을 중심으로 전통 음악은 물론 전자 음악, 즉흥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밴드죠. 코리아 멤버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기도 한 몸에 받은 예술가인데요. 전 이분 그 텔레비전에서 뵌 것 같아요. 오. 네, 전통 타악기 연주자이자 철현금 연주자 그리고 멀티 퍼커셔니스트인 정철홍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철홍입니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열심히 네. 방송 나온다고 준비하셨나요? 네, 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네, 요즘 네. 그 영화 네. 범죄의 도시 네. 거기에서도 초롱이라는 아. 이름이 저는 아직 안 봤는데 되게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대세인가봐요. 구학계에서 정초롱. 저 그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3편을 네. 근데 외모가 아주 화려하신 분이 또 그쪽에서 초롱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곧 보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어주셨어요. 네. 너무 외모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우셔서. 네, 또 국악계 시인 스틸러가 또 우리 강기론 씨잖아요. 아, 제가요? 네. 두스타께서 그렇죠. 어제 저보다 먼저 회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저희 스승님이신 조용환 선생님 발표회가 있었어요. 네, 몰랐었는데 팜플렛을 보니까 저희 그 강기론 선생님 성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대 하고 어제 가자마자 인사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네, 맞아요. 이 저도 어저께 오셔서 내 방송 나가요 그러고 보니까 정철홍 씨더라고. 아니 조용환 선생님 제자세요? 네네, 곱밥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네, 일요일마다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가요. 대단하시다. 어제 정철홍 씨 북에 제가 또 소리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인연이네. 두 분이 이제 대화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정철홍 씨가 또 조용환 선생님 제자가 되셨나요? 아 저희 그 율경아 교수님이 네네. 스승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북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고 말씀하게 드렸더니 스승님을 추천해주셨어요. 조용환 선생님을. 그래서 네가 전주까지 왔다 갔다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배움이 진짜 배움이 있을 것이다 하셔서 이제 바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시다.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 옆집도 아니고. 네, 좀 졸리긴 한데 버스에서 자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조용한 선생님께 가끔 연락을 이제 주말에 연락을 드리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 레슨 하시다가 전화 못 받으시더라고. 맞아요. 주말에 맞아요. 레슨 하시니까. 아니 우리 이세영님께서 정초롱님 공연 자주 보니 팬입니다라고 보내셨고요. 감사합니다. 네로님께서 고려아 때부터 팬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어제 북 잘 치셨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뭐 별 말씀 없으신가요? 조현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그냥 사랑하는 제자들 이러면서 이렇게 둥글게 넘어가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다 같이 가락을 선생님 가락을 이제 열심히 배워서 하는 거였어가지고 긴장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공부기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갖고 쳤던 것 같아요. 말씀도 잘하시네요. 네, 맞아요. 사실 뭐 퍼커션이나 창작 음악에서 타악을 연주하는 여자 타악 네네. 가들은 참 많은데 네. 곱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거든요. 네네. 이제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상도 받기 시작을 하고요. 네, 뭐 감사하게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신인부와 일반부에서 각각 1등을 받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더 열심히 정진해서 고수 대회에서도 이제 상을 받으려면 이제 한참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1등도 하셨다면서요. 신인부 일반부. 네. 작년에 네,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수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게 사실 선생님들께서 소리를 또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네. 또 거기서 순간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맞추는 것도 그렇죠. 어렵고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센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머리 진양조 내두리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소리를 모르고 있으면 진양으로 쳐야 될지 또 어떤 소리는 이걸 진양으로 하는데 어느 소리를 또 다르게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갈등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참 곱법 대회에서 명곡부까지 받았으니까 잡는 소리라고 있어요. 북 잡는 네. 소리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어느 정도 무슨 그러니까 소리? 한때 뭐 임술지 그런 거.
거기를 어떻게 붙이는지만 이런 그런 맞아요.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이제 당황을 하죠. 네, 뭐 진양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짧게 앞을 내주시면 마치 중몰이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들려서 맞아요. 네. 자 5박 6박 딱딱 때리면 바로 거기서 땡 네. 맞아요. 바로 맞습니다.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네, 광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소리, 어려운 대회가 곱법 대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모든 타계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아유. 정초롱 씨 연주 한번 들어봐야 할 텐데 제일 먼저 들려주실 곡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철현금 산조 저희가 이제 전통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요. 이제 전통의 꽃은 산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철현근 산조를 한번 제가 타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직 많이 비흡한데 네, 열심히 한번 선생님의 북반주에 맞춰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철류 철현금 짧은 산조 네. 정초롱 씨의 철현금 강기론 씨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는데 팬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유도환님께서 도깨비춤 공연 잘 봤습니다. 철현금 소리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푸티주님께서 초롱쌤 너무 예쁘세요. 연주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얼마 전에 서울 남사당에서 철현금 연주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김영철류 철현금 짧은 산조 정초롱의 철현금 강결원의 북장단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도 홀딱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이로 촬영금 짧은 산조. 아, 우리 정철웅 씨의 촬영금 연주, 강기론 씨의 소리 북장단으로 들었습니다. 와, 양봉환님께서 조용하면서 슬픈 곡조 연주가 가슴이 시리도록 곱습니다. 가야금 이제 이채로님, 아, 북이 기가 막힙니다. 최고입니다. 현악기인데 박자감이 느껴지네요. 초롱 쌤 너무 멋지세요. 촬영금 매력에 푹 빠졌어요. 여기서 뵈니 너무 너무 신기해요라고 보내셨는데. 네. 어제와 또 다른 매력, 저랑 위치가 아니, 바뀌었잖아요. 아니요, 네. 아니 저 그 생각했어요. 어제 약간 이렇게 번외 경기로 이런 코너를 마련해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인지 몰랐으니까. 조용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지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 말을 잘 못해서 이 양반이 조용한 네, 선생님. 맞아요. 어려우니까 조용한 선생님이시라. 그렇죠. 네, 어렵죠, 어렵죠. 뭐, 저한테 아까 할 때 그 그냥 매점만 주시면 돼요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솔로를 주셔가지고 살짝 꼬이는 아니 약간 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그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네. 촬영금 타는 여인 해가지고 막 그 촬영금 소리를 들으려고 막 들어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 물론 이제 저희 프로에 촬영금 연주자들 네네. 많이 나오셨었는데 뭐 제 감히 누구를 평가하긴 좀 그렇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또 다른 촬영금 느낌이었어요. 아 정말요? 저는 사실 어디선가 산조 그 전통곡을 보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이렇게 대내외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역시 타악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박감이 네 맞아요. 리듬감이 아, 그냥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이 많이 됐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진짜 막 재밌었어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 촬영금 이렇게 재밌었어? 촬영금 반지를 처음 해봤어요. 저도. 오, 그렇습니다. 네. 오, 그러네. 두 분이 그러니까 내년 조용한 선생님 곧바로 문화재 행사에는 또 네. 같이 이렇게 촬영금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붙이시는 분들 많은데서 제가 치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어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조용한 선생님? 아닙니다. 그럼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진행하시죠. 네. 아, 근데 우리 정초롱 씨 원래 김초롱 씨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고래야 네. 지금 뭐 제가 밴드 활동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 활동을 시작할 때쯤에 보니까 저희 선배 중에 정초롱이라는 또 이렇게 병창하시는 언니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뭐 어쩌어쩌 하다가 보니까 그럼 김초롱으로 활동해 보자라고 이렇게 우연하게 그냥 편하게 사실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솔로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그럼 그냥 본명을 사용하자. 아 이름을 찾았구나. 에라고 했어요. 그랬던 주변에서 너 무슨 약간 신분 세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가 오신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했는데 네네. 아직 거기에는 김초롱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올렸는데 네. 또 아직은 그러더라고요. 약간 기간이 있잖아요. 네, 기간 좀 걸리니까. 네. 아, 아니 또 고래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년 멤버인데. 그렇죠.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같이 하셨어요? 2010년? 네, 딱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작년까지 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3년도 되면서부터 이제 솔로로 네, 솔로로 확실하게 네, 데뷔를 그렇죠. 했죠.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맞아요. 고래야가. 네, 뭐 우연히 네, 잘 됐던 것 같아요. 음반도 많이 네, 음반 정규 앨범 4장을 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작은 싱글들이라던가 뭐 OST 이런 것들도 몇 개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키워낸 스타 중에 하나가 고래야. 아, 그렇죠. 아, 영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사를 가보면 그 심사하신 선생님들이 아, 고래야 같은 팀이 안 나온다. 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조금 다른 창작 음악을 네네. 만든 약간 원년 시초가 바로 고래야가 아닌가. 아,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영광이고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공연도 참 많이 다니셨죠. 네네. 덕분에 해외 공연을 진짜 많이 다녀서 네. 사실 해외 공연 덕분에 해외 구경을 많이 해가지고 좀 약간 일석이조 제 개인적으로는 돈 안 들이고 여행할 네,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뭐 그러니까 해외 가면 우리 운전 네. 안 하니까 일단 네. 휴가 갔잖아요. 네, 네. 공연하더라도 네, 공짜로 여행하고 공연도 하고 네, 네. 맞아요. 네, 재밌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오, 또 해외 가면 재밌는 일들 많았을 것 같아요. 이 고래 멤버들 김동근 씨나 이런 네. 분들 참 네. 재밌잖아요.
네, 저희 오빠들은 또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네. 맛있는 술집 찾아다니기도 하고 요리를 이렇게 애주가들은 요리도 잘하잖아요. 요리도 다들 잘해요. 그래서 서로 요리 대회처럼 막 요리도 해주고 네 그렇게 막 맛있게 해먹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하는 그 오빠들이 계시고 네. 그러다가 홀로 서기를 하셨어요. 네, 그 떨리지 않으셨어요? 긴장도 많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죠. 일종의 걱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약간 이렇게 하면 너무 계획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솔로 활동을 좀 한 3년 정도 쌓아놓고 있었고 마침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네 더 정확히 나오게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네네. 선뜻 나가라고는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처음 그 원년 멤버이기도 하면서 그 기존에 있던 언니들 여자 중에서는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멤버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서로 아쉽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제가 솔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했더니 엄청 응원을 많이 해주어서 네, 잘 이렇게 각자의 가기로 길을 가기로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응원해주면서 네. 또 네. 이제 따로 또 같이 네, 이제 하는데 사실 근데 누군가가 함께 아무리 3년 동안에 솔리스트를 약간 채웠다 하더라도 네. 누군가 함께 도와주고 하다가 갑자기 홀로서기를 딱 했을 네. 때 말씀대로 걱정스럽기도 하고 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네. 괜히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콘서트 같은 거 준비할 때 굉장히 이래서 밴드가 중요하구나 같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힘이 많이 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계속 밴드로서 네.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콘서트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오로지 저만 다 바라보고 감독님부터 스태프들 뭐 출연진 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 어깨가 굉장히 맞아요. 무겁다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섭외도 맞아요. 내가 해야 되고 네, 홍보도 내가 해야 되고 맞아요. 정말 그게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연주만 하면 괜찮아. 근데 그 모객도 신경 써야 되고 약간의 기획 엄청난 이제 대단한 일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명성이 자자한 밴드에서 독립하면서 공연 문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네, 첫 번째가 문 밖으로. 네. 두 번째가 사방으로 열린 문, 네. 세 번째가 내 안의 문인데 왜 문을 선택하셨어요? 아 이게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었던 원일 선생님께서 네네. 그 축하한다면서 CD 한 장을 주셨어요. 네. 재즈 피아니스트 CD였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초롱을 축하하며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문이라는 그 말이 되게 확 저한테 꽂혔어요. 근데 그게 계속 있다가 제 콘서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아 이제 솔로로 밖에 나가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것 같은 게 떠오르는 거죠. 그때 그 단어와 이미지와 그게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문을 주제로 공연을 하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런 문을 주제로 공연을 이어나갈 생각인가요? 아마 저의 가장 큰 시리즈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계속 1탄, 2탄, 3탄까지 지금 내놨는데 그 다음엔 좀 더 준비를 더 많이 이제 해서 맞아요. 보통은 길 또는 로드, 네네네, 뭐 꿈 이런 걸 표현하는데 문이라는 게 참 독특하면서도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타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철연금을 만나셨고 네, 맞아요. 그것도 또 다른 문을 들어가신 거잖아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뭔가 세상과 통하는 연결고리 같기도 하면서 벽 같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다 들더라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해외 공연을 이제 나가신다면 외국 이름으로 샤시정. 샤시요? 죄송합니다. 도 아니에요? 도? 야, 샤시. 샤시는 샤시 뭔가? 아니야. 그냥 도라고 하면 너무 없는 그거. 너무 뻔하니까. 아까 그 산 밑으로 에베레스트 등반 진짜 아까부터 오늘 제가 의식의 방향이 조금 새롭습니다. 네. 참. 진짜 너무 웃기신 것 왜 같아요. 왜 방충망이라고 하지? 아, 네, 진짜. 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기런 씨가 좀 욕심을 냈네요. 과한 네. 개그를 치시려다가 경솔했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도 양봉아님께서 사방문 팬이시래요. 공연을 보셨나봐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정초롱 씨의 연주를 또 들어봐야죠. 좋죠. 어떤 곡을 또 들려주실 건가요? 아 네, 일렁이는이라는 철연금 연주곡이고요. 굉장히 작은 소리에 집중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런 느낌이 이미지가 뭔가 그 파도 말고 되게 그냥 살짝
물결치는 그런 이미지가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연주로 한번 조용하게 표현해봤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예예 예, 직접 예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저 작은 체구에서 되게 야무진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어떤 예술적인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게 되고 음악을 하시는 걸 되게 행복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이 일이 너무 재밌고 공연을 할 때마다 그냥 너무 행복해요. 아까 연주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 연주자들 분들도 물론 훌륭하셨는데 네네. 그냥 얼굴 표정에서 그냥 너무 난 행복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정철웅님께서 직접 지은 곡입니다. 네. 일렁이는 철영음 연주 듣겠고요. 많은 분들이 창구 노말님께서 문을 여시오. 예, 문으로 다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유도환님께서 최고 최고입니다. 네, 와 이리 오너라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시라고. 그러면 일렁이는 정초롱의 촬영 연주로 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아, 일렁이는 촬영금 연주 정철웅 씨의 연주였습니다. 또 우리 산조를 들을 때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저는 이 작은 음의 그 소리가 좀 작은 네. 그런 음에 집중이 확 되네요. 아, 그러니까요. 오히려 큰 소리보다 더 저에게는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일렁이는 느낌도 있었지만 아주 작은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네. 아, 저희를 쥐락펴락 하시네요, 우리. 근데 이 양금이라는 악기가 철연금이에요. 아, 나 야, 죄송합니다. 이 철연금이라는 아, 나 진짜 철연금. 아, 이런 정말. 아, 철연금이라는 악기가 예, 예, 예.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생황 같죠. 잔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음이 쌓이는 되게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철연금의 특징이라고. 근데 어떻게 철연금을 또 하시게 되셨어요? 아, 그 유경환 선생님, 네, 네. 선생님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타악하고 철연금을 연주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듯이 이렇게 네 왔습니다. 이 손에 들고 하는 걸 검은 거는 출대라고 하잖아요. 예, 예. 철연금 뭐라고 하나요? 저희도 출대라고 해요. 네, 근데 재질이 달라요. 그 음악마다 그 출대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 맞아요, 질감이 맞아요, 다른 맞아요. 것 같은 느낌 받았거든요. 지금 산조할 때는 이제 아크릴로 된 걸 사용했고요. 좀 이렇게 두텁거든요. 그래서 세게 탈 수 있어서 방금 작은 소리 낼 때는 상하 재질로 된 훨씬 얇은 네, 그런 술대를 사용했어요. 뭔가 음악의 질감이 딱 다르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캐치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문 시리즈로 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새 공연의 특징을 좀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셨나요? 네, 그 제목을 보시면 문 밖으로 네. 그다음에 사방으로 열린 문, 내 네. 안의 문이에요. 그래서 네. 느낌이 내가 세상에 나왔다. 약간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준비했던 고민들을 좀 세상에 나왔지만 겁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소심하게 풀었어요. 조금은 완전히 어쿠스틱한 그런 음악으로만 연주로 준비를 했었고요. 두 번째 사방으로 열린 문은 좀 더 과감해졌어요. 이제 문이 다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음악도 그때 준비해서 같이 이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다른 협연자들, 아쟁, 그다음에 양금, 생황 하시는 분들도 섭외해서 좀 크게 판을 벌려봤고요. 네. 마지막 내 안의 문은 막 과감하게 했더니 아 세상은 아직 너무 무섭구나. 나를 다시 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좀 단정한 공연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연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노래하시는 이제 김보라 씨랑 같이 곡을 준비해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열려지면 네. 열리면 음악에 거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섭어서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좀 닫게 되고 네, 이렇게. 근데 다음에는 이제 한쪽으로 열어서 내가 갈 길이 명확하게 이렇게 딱 생기면 좋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다음 시리즈를 준비하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지금 막 이걸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멋있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아유, 얼마나 좋을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초롱의 매력을 가감없이 다 보여준 공연들이었던 것 같은데 반주의 역할을 타하는 타악을 주인공으로 끌어올린 연주자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호평을 받았더라고요. 어떠세요? 아,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타악기가 먼저 그냥 정말 말씀하셨던 반주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퍼포먼스로만 주목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음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듬이잖아요. 네. 그러면 리듬 자체로 음악이 완성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할까라는 맞아, 생각을 맞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리듬 악기가 메인이 돼서 그것만으로도 음악이 완성되는 것 여기에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곡을 만들었는데 그걸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에 나오는 분들이 보면 다 시작을 타악부터 하셨어요. 맞아요. 아, 방가울 시간에 사물놀이를 접해서 시작하고 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타악을 먼저 했었고 또 기런 씨도 타악을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타악을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리듬이 맞아요. 특히 국악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이 리듬을 잘 쪼개고 또 내가 그 리듬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갈 수 네. 있고, 그러니까 저희 막 그 소리꾼들 그렇잖아요. 뭐 고수가 다 맞춰줄 거야라는 아.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춰줄 때 맞춰주더라도 타루도 약간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거뜬거뜬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리듬감이 살아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근데 또 이제 작곡도 하시잖아요. 거창하지만 아니 우리 일렁이는 이제 네, 하셨고 네.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소화해내기가 버거우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일단 뭐 굳이 따지자면 전 이렇게 재밌는 게 좀 더 큰 것 네. 같고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야 되고 막 뭘 배워야 되고 이런 성향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온갖 것을 다 빨아들이고 싶은 욕심이 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큰 선생님들이 그러시거든요. 눈빛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눈빛이 너무 그 약간 그 장난꾸러기 같은 눈빛이 있으면서 늘 호기심이 많은 맞아요. 맞아요. 뭐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음악하실 때 가장 많은 영감을 받는 뭐 아티스트나 그리고 음악을 만들 때 영향을 받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요즘에는 저한테 가장 큰 세 분이 계시다면 네. 아까 얘기했던 아까 조용환 선생님이랑 네. 그다음에 유경환 선생님, 그다음에 저한테 시드를 주셨던 원일 선생님 이 세 분이 저한테 약간 주춧돌같이 예, 음악을 가는 길에 있어서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들 보면서 이제 공부도 많이 되고 앞으로도 많이 예, 선생님들 의지하면서 공부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조용한 선생님은 뭐 못하신 게 없는 거죠. 맞아요. 원일 선생님도 마찬가지. 유경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세 분 다. 그렇죠. 예,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셔가지고. 아니 저는 저희 대학 들어갈 때 그 원일 선배가 저희 네. 저기 대학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학교 홍보 자료에 다 원일이 상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근데 피리대에서 1등하고 맞아요. 사물놀이 경연대에서 1등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도대체 이분은 전공이 뭘까? 막 이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세 분 선생님 다 못하시는 게 없는 다재다능 맞아요. 시위도 하시고 네. 네. 유경원 선생님도 탁 나 촬영금 거문고도 하셨고 맞아요. 조용원 선생님도 노래도 하시고 판소 치시고 네. 그러니까 다 워낙 다 다재다능하셔가지고 그대로 가려고 아, 복이 많으시네요. 맞아요. 좋은 스승님들을 네. 만나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우리가 그 뭐 촬영금은 유경원 선생님의 영향을 네. 받았고 또 작곡이나 이런 것들은 또 원희 선생님 네. 그리고 전통에 대한 또 아름다움은 또 조용한 선생님. 네, 네. 조용한 선생님 이제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때요? 일단은 너무 그러니까 어른으로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승님 뭐 가르쳐 주시는 거 이런 거 다 좋지만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만나면서 느낀 건 어른으로서 존경하는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저도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조용한 쌤은 뵈면 뵐수록 아 진짜 좋은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고 또 가르침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맞아요. 네,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네,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막 치고 아 이렇게 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잡아주세요. 손 모양도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또 학생들마다 뭐 체구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네네네. 제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제 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약간 두려움도 사실 있거든요. 이제 북이 큰 악기고 소리도 세야 되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넌 손이 작으니 그럼 이렇게 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 되게 세심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용한 쌤을 조용한 쌤 고등학교랑 때 정도 뵀었어요. 전 초등학생이었고 근데 전주 대사슴놀이 저는 공연을 하러 왔었고 어떤 교복을 입은 오빠가 노래를 소리를 너무 잘해서 유행을 하셨거든요. 교복을 입고 대회를 나오셨어요.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제 상상 속의 인물이었죠. 아기 때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여쭤봤어요. 죄송한데 학생 대사슴에서 교복 입고 나오셔서 1등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야 그랬어요. 교복을 입고 그런 인연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그때가 84년도니까 안 태어나셨죠 다들? 84년이면 전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를 때입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이일 선생님 댁에 가서 우리가 파티를 했었거든요. 너무 소리를 잘해서 그래서 그 오빠가 누굴까? 오빠? 오빠지! 오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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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였지! 아니 왕기석 선생님도 오빠였어! 오빠! 다 오빠야! 오빠 근데 와
그분이 조용한 쌤이셨구나. 그러니까 뭐 소리면 소리 또 창작도 너무 잘하시고 맞아요. 훌륭한 선생님과 또 배움이 있으셔서 지금의 정철웅 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은 우리 정철웅 씨. 세 번째 곡 들려주시길 바라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장구 연주곡 사이라는 곡입니다. 네. 뭐, 네, 뭐 박과 박 사이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집중해서 만든 곡입니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니 작곡가들도 돈도 벌고 그래야지. 네. 아, 네, 제가 이렇게 네. 시쳇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철면금 타고 작곡하고 다 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 발소리 나지 마세요. 네, 노래는 제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글쎄요. 어머님이 이런 분이세요. 어머님도 저 같은 성격이어가지고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초롱 씨의 장구 독주곡 사이 박수를 청해서 듣겠고요. 네. 이세훈님께서 정초롱님 청출어람 그 자체입니다. 청출어람 기대됩니다. 다음 공연 일정도 알려주시고요. 공연 보러 갈게요.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라고 보내셨고요. 와 소리를 듣고 있자니 사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 느낌도 있네요. GBK님께서 방송 끝났나요? 라고 들어오셨는데 아직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연주자 정초롱님 화이팅. 너무너무 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물속으로라는 곡이 진짜 명곡이시라고. 그래요. 저는 고려아 때부터 너무 잘 보고 너무 팬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정철웅 씨의 매력에 또 빠질 시간이신데요. 네. 세 번째 곡은 장구 독주곡 4위 정철웅의 장구로 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야 장구의 신 맞네요. 정철웅님 원래 타악이죠. 장구 엄청 잘 치시잖아요. 기대됩니다. 멋있다. 아. 장구의 신 정철웅. 이야. 야 저는 딱 연주를 듣는데 그냥 처음 합 딱 치고 또드락을 딱 치시는데 야무지다. 아니, 야무지다. 진짜 그냥 야, 나 야무져요를 맞아요. 몸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앉아있는 모습이 옛날 저희 판소리의 큰 선생님들 모음하고 너무 비슷하신 거예요. 작은 체구에 안숙산 선생님이 설장구 치신 남혜성 선생님 같은 남혜성 느낌 선생님. 들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행복님께서 역시 장구의 신. 감사합니다. 멋있다. 어떻게 탁은 만나게 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봉사활동을 이제 하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이제 어르신분들이 모여서 그냥 재미삼아 같이 사물놀이 해볼까? 그걸로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셨었어요. 네. 제가 거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해가지고 네, 그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멋진 연주 감사하시다고. 와, 장구가 클린하시다고. 감사합니다. 네. 아. 장구가 뚫릴 것 같다. 아, 우리 감독님께서 아까 리허설 하는데 네. 아, 딱 장구가 좋은 개벼. 뭐 그러셨거든요. 장구도 좋고 연주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이제 곱범에 도전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이제 문시리즈 공연에 또 전통 판소리 공연도 한 등장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그 두 번째 사방으로 열린 문을 할 때 네. 생황하고 이제 북으로 치는 걸 곡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뭐지 적벽가 중에 그 같이 친구들끼리 도원결이 하는 네. 부분 있잖아요. 그 네. 부분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 장면이 너무 예쁘잖아요. 복숭아 꽃나무 밑에서 그렇죠. 생황하고 너무 잘 어울려. 네, 그래서 생황하고 진짜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생황하고. 제가 거기 북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곡을 썼었는데 다음번에는 노래가 정말 어렵거든요. 쓰기가. 그렇죠. 네, 노래는 정말 끝판왕으로 도전해서 한번 써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북을 또 이렇게 치면서. 사실 이 소리와 함께 가는 북가락, 장구가락이 네. 최고가 아닌가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이 같이 호흡을 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무대 위에서도 그 둘만 느끼는 감정이 네.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문시리즈 공연 올해도 지속이 되나요? 아 올해는 그 지난 주쯤이죠. 그 남산국악당에서 이제 저희 공연들을 쭉 보시고 감사하게도 초청 공연 콘서트를 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열었고요. 이제 내년에나 내후년쯤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건 그때쯤 하지 않을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은 다 도전해서 이루고 계시는데 또 도전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좀 계획형 인간이어서 계속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번에 도전이라고 한다면 전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술가로서 말고 그냥 인간 정초롱으로서 네. 또 꼭 이뤘으면 난 이거는 꼭 하고 싶다. 글쎄요. 인간 정초롱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름을 날리는 것이 됐고요. 네, 이름을 날리고 저는 연습실을 하나 갖고 싶어서요. 나중에 죽기 전에 빌딩을 지어서 야, 연습실에서 빌딩으로 갑자기? 네. 이제 월세가 나가면 안 되니까요. 네. 이렇게 좋은 빌딩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장구를 마음껏 쳐도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타악기는 제약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맞아요. 밤새도록 두드려도 되는 곳을 갖고 싶습니다. 멋지다. 보통 이제 뭐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집을 장만하고 싶어요. 이 정도인데. 빌딩을. 마음껏 장구를 네, 쳐도. 마음껏 쳐도. 내가 건물주여야지 아무도 말을 못하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위아래 아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렇죠. 아 장구는 그러니까 타악은 일단 부스를 만들어도 비싸. 맞아요. 네. 그리고 소리가 나가요. 맞아요. 네. 몇 겹 몇 겹으로 해야 그리고 비싸 부스가 네.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네. 나중에 또 어디 이사 가려면 또 운반비 들어야지 하는데 네. 맞아 그러시겠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오늘 공부 이제 곡법 수업은 마치셨어요? 아 네네 어제 네. 공연을 해서 네. 네. 그 조용한 쌤 입장에서도 보면 정초롱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배우러 와서 너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스승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죠. 아 진짜 신들린 장구라고 안준상님께서 그러시는데 아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내루님 다음 공연 일정. 아 다음 공연이요. 지금
연주는 지금 약간 이제 살짝 멈추고 영상 작업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친한 친구들하고 거문고하고 가야금한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세 명에서 현악기 완전 집중된 곡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그 곡을 준비 중이고 내년에 아마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형금, 가야금, 거문고. 네, 오, 네. 괜찮네요. 그 조합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어요. 그 조합은. 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또 친한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항상 새롭고 항상 하루하루가 되게 기대되는 연주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자로서의 연주자로서의 자신의 길을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는 정초롱 씨 너무 오늘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 저도 진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생각 의자에 혼자 앉아계셨는데 따로 거기서 막 장단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홀장단을. 앞으로 고수 정초롱 씨의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연주는 원골 상사디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니까 다시 한번 멋진 연주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전통 타악 연주자이자 철형금 연주자인 정초롱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원골 상사디아 함께 하셨는데요. 네. 오늘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 멋진 연주자와 함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초롱 씨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